캠핑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상주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운명을 달리한 브라이튼 속독이라는 게 원래 내가 안 달고 다녔는데 근데 있다가 없으니까 뭐 속도도 안 뜨고 거리도 안 뜨고 이러니까 뭔가 망망대해를 달리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허전해. 알았어. 터진 폭죽탑. 열심히 옷을 말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도 약간 이랬었는데 딱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이다 이거.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 이랬어. 아이고 저거 개가 다 누웠고 저거. 그저 힐링입니다 힐링. 하고 목소리 소리 안 나고 기계 소리 안 나고 자동차 소리 안 나고 자전거 바퀴 소리만 나고 꽃이 꽃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닭꼬치 닭꼬치. 지금 저희는 불정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코스모 꽃밭이 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내가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에 멈춰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이런 다리가 참 많았어. 뭐 옆에 없는 거. 그 밑에 황소개구리 많아가지고 막 황소개구리 잡고 막 그랬는데 하품이 나올 만큼 비단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개굴 개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추 잠자리. 웰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으아. 야, 나 내렸어. 더러워. 와. 말 그대로 진짜 꽃밭입니다. 꽃밭.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우와, 우와. 우리는 일단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오전에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한우를 사 먹으러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종주길에서 벗어나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마을로. 와 드디어 한우 마을. 여기 왜 흙탕물이지? 아마존 같다. 네 펑크가 또 났는데 내리다 의인께서.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 어떻게 이 바다. 아 저 뵙자마자 알았어요. 아 진짜요? 네. 열심히 배웅해드리자. 드리면서도 제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내리다 의인은 떠나가십니다.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까 이거를. 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자전거 타면서 펑크 난 사람을 내가 한 세네 번 도와줬을 거야. 도로에서. 그래? 펑크. 내가 진짜 이렇게 진짜 딱 필요할 때 난 정비를 하니까 보통 내 걸 도움을 안 받잖아. 응. 근데 딱 필요할 때 도움 받으니까 진짜 고맙다. 너무 감사해. 와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막막했는데 딱 터지자마자 다행이었어. 그리고 딱 뒤에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미바수라는 이런 미천한 채널도 봐주시고 계시고 진짜 앞으로 여분의 튜브랑 뭐 펑크 패치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긴 하지만 더 잘 들고 다녀가지고 도와줘야겠어.
여기 너무 시골이어서. 그러니까 야, 주변 한번 찍어 봐봐. 허허벌판. 나띵이야 나띵. 아 맞았어. 먹고 살 수. 근데 갑자기 왜 펑크가 났지 또? 제 안에는 사고 뭉치기 때문에. 하늘 봐봐. 어제 서울에서 왔다잖아. 맞아. 우리는 3일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여주에서 왔는데 왼쪽 무릎에 봤지 이거 딱 차고 있는 거. 클래 슈즈랑 이렇게 그래도 클래도 그래 흰색 클래 신었다고. 흰색 클래스 신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난 좀 탄다는 거야. 왜? 몰라 그냥 흰색 클래 슈즈 신는 사람들은 고수 같아 보여 내 눈에. 그리고 있다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도움을 청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신혼여행 중인데 이렇게 불상사가 발생했다. 신혼여행 중인데 불쌍하게 내가 그걸 인지할 때는 이미 내가 말하고 있었어. 야 국토종주는 이렇게 따뜻한 한국인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거야. 그게 어? 네 그래 이렇게 불쌍해 보이긴 한다 이거. 이제 카페 아줌마가 장본부 빌려주겠다고 다 했는데 빨리 말하지 아줌마는 바보야. 그리고 또 하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였는지 우리 건 게이지도 있는데 됐다 우린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고고고 같이 고. 다시 저희를 달릴 수 있게 해준 메리다 의인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낙동강 뱅글뱅글 돌아서 어필. 아 이런 길을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종주길에 겁나 빡센 산악용 오르막길에 나왔습니다. 네 제 아내는 지도가 버젓이 가르치고 있지만 이 길이 아니라고 지금 현실을 부정 중이고요. 일단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 아니야. 그거 지나갑시다. 길 막지 말고. 천천히 가야지 사람이 말이야. 저희는 무모한 승리보다 현명한 끌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구차하다. 와 달달달달. 우와 길이 달달달달. 경천대라는 곳에 왔습니다. 경천대. 어 길이 너무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다. 저희는 상주 자전거 박물관을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휴관입니다. 수염. 이거 이 수염으로 발 각질 제거할 수 있어. 더러워. 300의 고장 상주시. 아 300 쌀 누에 곶감. 애기씨 애기씨 상주보에 도착했습니다. 상주보. 멋있는걸? 출발.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서 내 MTB를 처음 타봤었지. 너님이 내가 넓은 아량을 베풀었다고 볼 수 있지. 뭐야 그렇게 쉽게 인정하는 거야? 야 싸울 맛이 안 나잖아. 좋았어. 메리다 문나인이었는데. 맞아. 근데 팔아버렸잖아. 맞아. 한 3,400만원짜리 90만원에 팔아버렸지. 곶감이 유명해서 그런지 감이 집집마다 엄청 많아. 감 상주 곶감. 야 우리나라 국토정주길이 참말로 예쁘구만. 어제 이 화령을 한 방에 올랐던 우먼 파워가 또다시 나올 것인가? 없어 없어 이제 없어. 어제 다 썼어. 네? 저 자전거 민박 홍보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자전거 민박이 있어. 이거 하고 싶은 거 있어. 어 지금
말린 거, 씻을 거. 브라이튼이 다시 됩니다. 거의 좀비 아니야 이거? 오, 뭐 사이클링 뜬다 이거 봐. 야, 사후 세계는 어땠냐? 알려줘 제발. 인류의 숙제라고. 여기가 어디죠? 야 이놈아, 상주야. 유화랑에서 상주 가져왔다고. 오늘따라 왠지 엄청나게 가기 싫어한 거의 소다 소. 텐트 산 거 아까워 죽겠단 말이야. 그립을 타는 여자 섹시해.